Hello. 안녕, 가세요. 고구마 먹고 있었어요. 오늘 서다 생일이잖아요. 네,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일이긴 하지만 12시이긴 한데 12시까지 기다리진 못할 것 같아서 내일 우리의 시간을 12시인 걸로 하자. 그럼 되지. 안녕, 올라. 지금 숙소에 와가지고 밥을 시켰습니다. 밥 기다리고 있어요. 고구마 맛있냐고요? 근데 좀 딱딱해. 근데 주한영 거예요. 팬미팅은 추첨이라서 해피 분들이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. 추첨이에요, 그거? 근데 그 개념을 정확히는 모르긴 하는데 해피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긴 할 텐데. 고구마 먹지 말고 맛난 밥 먹으라고요?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밥 기다리고 있어요. 여비 밥 혼자 밥 먹냐고요? 아니요, 재준이 형이랑 육회비빔밥 시켰어요. 말 기타. 여기 라이브로 올줄 알았어요. 오늘 라이브를 왜 켰냐면, 소다 생일이기도 하고, 그리고 뭐야, 오늘 소다 생일을 기념해서, 이제 카페 이벤트를, 카페래. 돈가스집 이벤트를 열었는데, 수용 인원이 30명밖에 안 됐잖아요. 우린 소다는 더 많은 숫자이긴 한데, 그래가지고, 우리 소다들, 내가 소다면은, 모든 소다면 많이 속상하고 좀, 이 특별한 날에 함께하지 못한 기분이 들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비추려고 라이브 켰습니다. 밥 먹을 이재준 어디 갔냐고요? 곧 있으면 올 거예요. 같이 캐리어 싸야 돼가지고. 즐거웠냐고요? 약간 점점점 붙은 거 보니까 나 없이 즐거웠어? 약간 이런 느낌인데. 보고 싶었어. 12시부터 생일이긴 하지만 역시 여비 생각이 깊어서 기특해. 쓰담쓰담 해주십시오. 근데 모든 멤버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. 다 아쉽겠죠. 모든 소다를 다 보고 싶은데. 둘이 또방 같이 쓰냐고요? 네, 맞습니다. 해외 룸메이트는 거의 고정이에요.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가지고. 오늘 잘생김에 친절함이 차고 넘쳤다는 그랬나요? 사랑해요. 소다들 다들 밥 먹었나요? 집에는 무사히 귀가하셨고 궁금합니다요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하이. Love from Bangladesh. I love you. Marry me. 숙소 와서 옷 갈아입고.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해볼까? 뭐야, 이거. 안 하는 걸로 했다. 광탈에서 그냥 집에서 돈가스 먹었어. 먹었어요. 아니요, 소다들과 땡땡 보는 중. 뭐 보는데요? 뭘 보고 계신가? 형, 오늘 목요일인가? 무슨 일이죠, 오늘? 오늘 목요일. 목요일은
보풀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이렇게 소다들 위해 찾아왔는데 그런 타 방송 보시는 거 되게 양심 없는 행동입니다, 여러분. 이제 소다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잖아. 오늘 목요일이야. 그래, 맞네. 주한이 형 여기 인사 한번 해줘. 거울로 비침. 예. 왜 돈까스 안 먹고 갔냐고요? 촬영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가왔습니다. 보풀 안 보고 오빠 보기. 예스. 아니, 여비 보고 있어. 아, 건욱이 보려고 켰으면 인정이냐고요? 건욱이, 건욱이 그러도록. 아니야, 나만 봤으면 좋겠어. 우리만 봤으면 좋겠어. 보풀 앨범 김현엽이 없는데. 네.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봐. 내 건 줄 알았으나 직원분들 거인 것 같아. 소다들 생파하다 다 웃겨서 기절함. 왜요? 안 되겠다. 현엽이도, 현엽이도 서바이벌 나가자. 나도, 나도 서바이벌 나가야겠네. 소다들이 자꾸 한눈 파니까. 배고프다. 육회비빔밥 시켰어요. 제가 자주 먹는 육회비빔밥집인데 재준이 형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자 해서 시켰습니다. 무슨 소리야. 저도 육회 사주세요. 육회 좋아하세요? 네, 재진이 형 육회 먹어요. 먹겠지? 안 물어보긴 했거든요. 먹겠지.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하이 오빠, 안녕. 사랑해.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.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. 티저 옷으로 무대할 거 아니죠? 공항 패션 정했냐고요? 공항 패션 이번엔 좀 편하게 입어야겠다. 아직 안 정했어요. 내가 현엽이 영업했는데 현엽이만 본대. 오늘부터 소다 환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지내냐고요? 컴백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해외 다녀오면은 아마 이제 곧바로 또 소다랑 이제 컴백해야죠. 그럴 것 같아요. 왜 자꾸 왜 티가 자꾸 왜 내려가냐? 화장 지워주세요. 저 힘들어서 손가락만 계속 움직이는 중. 화장이요? 지워야죠. 면세점에서 면세점 일본 면세점 다녀온 지 꽤 됐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.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티저 옷 해명하라고. 하하하.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. 오늘 볼에 매력 좀 짱 잘 보인다 귀여워. 오늘 찍었죠. 육회비빔밥 오면 한 입만. 한 입 줄게. 오빠, 왜 불러? 왜 불러?
여기 나 있다. 오빠 왜? 수다들 저희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물론 12시부터지만 좀 아까 소감 다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물론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밖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모두 생일 축하드리고요. 생일 손 흔들어 달라고요. 그리고 생일 축하드리고 저희 곧 컴백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소다가 좀 공백기다 온 공백기 보낸 만큼 기대하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주한이 형 보실래요? 갑자기? 소장 다 치웠어. 갔다 오겠습니다. 다녀와. 파이팅! 해야지! 파이팅 해야지! 파이팅 해야지! Give it up now. 내 가방 그냥 그때면 내 또? 어, 오케이. 다녀와. 와 진짜 대박이다. 망했다. 자기 지금 가디건 입고 있으면서 망했다. 와 이거 아팠나 망했네. 아 네 네 다녀오세요. 네 잘 다녀와. 내 밥은 언제 오는 거지? 오빠 나 진짜 엽선실 온 듯. 그래 찾아왔다. 임시 라이브 좀 하라고 전해줘. 형 라이브 좀 하래. 나? 응. 형 보이. I love you. 거울로 형 보여. 아 진짜? 어. 아 근데 거울 위에서 괜찮아. 다녀와. 조심히 가. 다녀와. 파이팅. 이재준 언제 와? 이거 오늘 입은 가디건인데 제가 옷을 여기서 갈아입었거든요. 근데 네 패딩에 사무쳐서 안 보이고 있었어요. 반납을 안 해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, 스타일리스트님. 아이고. 주한이 운동, 헬스. 어제 그 자기 전에 팩하고 잤거든요. 냉장고 열었는데 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팩 해야겠다 하고 이제 뭐야 팩 하고 잤는데 주한이 형이 쓰레기통을 본 거예요. 그래서 팩 누가 했냐고 해서 나라 했는데 주한이 형 거였지 뭐야. 내가 주한이 형 거 스트레 버렸어. 우리를 위해 노래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소다의 생일 축하합니다. 우! 컴백 컨셉 스포요? 안 됩니다. 여빈 오늘 운동 갔다 왔냐고요? 가야죠. 제 건가요? 어, 결제해야 되는데? 그래? 뭔 소리지? 밥이 왔습니다. 안 되었나요? 안 되는 거죠? 아, 그죠. 깜짝이야.
안녕하세요. 밥이 왔습니다. 아, 재준이 형 언제 와? 재준이 형 빨리 봐. 오빠는 하루 어땠냐고요? 저 지금 숙소요. 오늘 하루는 소다들 만나고 소다들 밥 맛있게 먹는 거 먹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밖에 있는 소다들도 챙겨주고 좀 뭔가 아 소다들 좀 서운하겠다 해서 왔습니다. 오늘 김현이 형 예쁘다고 내가 신고 꼬셨어. 그래서 여기 있어. 어딨어? 댓글 달아줘. 먹을 건 거냐고요? 지금 맘 같아서는 재준이 형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먹는 게 맛있으니까 재준이 형 기다려야겠다. 우리 소다들 항상 추운 데서 좀 기다려줄 때마다 좀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. 좀 네 그래가지고 먹방이요? 나 몇 시에 켰어요, 소다? 30분에 켰던 것 같다. 이재준 언제 와? 하이 방글라데시. 언제 와, 이재준? 이재준 언제 와? 오빠 보고 싶어. 나도. 여기 There's nothing I fear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near far Wherever you are I need to my heart go on and on Lovely voices. Thank you. Oh my god. Welcome through. 빨리 활동하고 싶다. 빨리 음악방송 활동하고 싶어요. 뭔가 다쳐서 최근 음방을 못했어서 그런지 더 빨리 음방이 하고 싶네요. 좀 오랜만에 소다들 음악방도 듣고 싶고 그렇네. 아 이재준 언제 와? 나 배고픈데 근데 재준이 형한테 연락하면 라이브 끊겨. 아 진짜 뉴욕 언제 오냐고요? 조금만 기다려. 먹고 있어야겠다. 미안하다 재준이 형 먹어야겠다. 짜잔. 헤헤헤헤. 헤헤헤헤. 컴백 기대되냐고요? 맞습니다. 엄청 기대돼요. 제가 정말 자주 시켜 먹던 이렇게 비빔밥집인데 맛있겠다.
있다면 Love from America. 여기가 어디냐면은 육회 반 연어. 아, 육회 반 한 연어? 김천재의 육회 반 한 연어 라고 써져 있네요.계란 노른자 넣어주고. 빨리 재준이 형 왔으면 좋겠다. 맛있게 먹어. 고마워. 소다도 밥 맛있게 먹어.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밥 먹었으면은 나만 먹는 거 아니야? 소다도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혼자 밥을 먹나요? 'Cause 재준이 형이 와야 되는데 재준이 형이 아직 안 왔어요. 네, 같이 먹어야 하는데. 드링크 마실 거 마셔야죠. 흰티 조심요. 아이, 어린애도 아니고 안 흘리죠. 네, 아, 흘리지 말아야죠. 맛있겠다. 사실 좀 배고프긴 했어요. 아, 재준이 형 언제 와? 씻고 있나? 근데 비비니까 비주얼은 이렇습니다, 여러분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 소다 앞에서 먹방 처음 하는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? 아닌가? 먹은 적 있나? 전에 마라 어쩌고 먹었잖아. 아, 네. 소다 앞에서 뭔가 먹방하니까 좀 민망한데? 아, 맞다. 어제도 빵 먹었지. 맞네. 먹방이라 해서 뭔가 각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먹으면은 먹방이 되는 거구나. 근데 먹방하면서 말하는 게 좀 불편한데? 안 매워요. 맵진 않아요. 오이시소 하이. 아직 좀 언제 와?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고요? 맛있게 먹는 건가? 근데 배고팠어요. 진짜 배고팠어. 우리끼리도 돈가스 못 먹은 거 살짝 아쉬웠다. 현이오빠 오늘도 수고했고 밤 든든하게 먹어. 소다두 고마워. 여봐, 나 배고파진다. 책임져. 한입 먹을래? 이 집 먹방 잘하네. 빵놀 제대로다. 엽놀이죠. 엽이랑 놀고 있는데. 응? 육회 비빔밥.
여비 한 입, 나 다섯 입. 많이 먹어서다. 짜진 않고요. 먹을만합니다. 이러다 진짜 다 먹겠다. 나 11시에 사라져볼까? 이번 앨범 구성 넌 마음에 들어서 기절.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다행이네요. 샐러드 아니고 육개비빔밥. 오늘 와서 쏟아들이 준 편지도 읽고 했습니다요. 현엽이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10분 넘게 얼굴 감상 중. 시간 빨리 가죠. 원래 라이브 보면 시간 빨리 가요. 멘파 언제 하냐고? 멘파 다음 타자 누굴까? 난 모르겠네. 왔나? 온 거 같은데? 차가 왔어. 재준이 형? 어, 예! 재준이 형 왔어. 뭐야, 너 왜 먼저 먹고 있어? 뭐야, 라방 중이야? 응. 아, 현영 봐봐. 맛있어? 맛있니, 현영아? 어, 재준이 형. 어서 와서 빨리 같이 먹자. 야, 나 지금 메이크업 지웠어. 어? 메이크업 지웠어. 아, 지웠어? 어. 어, 나오면 안 돼, 나오면 안 돼. 아니, 근데 맨날 알아보긴 했는데. 형님이 라방 중이래. 아, 그래? 어. 재준이 형 왔습니다, 여러분. 태현이도 왔고요. 너 아직 둘 다 메이크업 안 지웠구나? 이제 지워야지. 아, 지워야지. 재준이 형이 라방쟁이인지 모르고 와서 뭐야 너 왜 먼저 먹고 있어? 그랬는데 형 라방쟁이야. 어, 현이 밥 잘 먹고 있었어. 아, 진짜 웃겨. 나는 국밥 먹고 왔어. 국밥? 맛있었어. 누구랑? 아, 그 뭐냐? 누구냐? 창선이 형이랑 성혁이 형이랑 지성이. 맛있었죠, 태현이? 아, 진짜 맛있더라. 단면. 단면 맛있지. 어, 단면 맛있어. 맛있더라. 나 한창 옛날에 꽂혔을 때 있어. 단면에? 응. 단면 맛있어. 옛날에 많이 먹었어. 까르라. 11시인데 가보도록 할게요. 소다, 생일 축하하고 너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. 와, 진짜. 진짜. 진짜,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오늘 현엽이 형이 진짜 잘생겼었어요. 맞아요. 아, 진짜? 응. 오늘 좀 친다? 영혼 좀 담겨봐. 오늘 현엽이가 진짜 잘생겼더라고. 또 소다 만난다고 막 있는 힘껏 꾸미던데? 응. 둘 다 계좌 보내? 계좌 보내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아, 진짜 소다 만나러 간다고 아까 샵에서 봤어? 아, 머리가 이게 뭐예요, 소다로 만나러. 야! 내가 언제 그랬어? 진짜! 봤어!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! 아, 제가 사진대로 회사를 했잖아요. 장난이, 장난입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소다로 만나러 왔는데 이게 뭐예요? 아, 사진이랑 다르잖아요. 아, 이렇게 해달라니까요. 이러면서. 나도 돼?
응. 오케이. 그럼 좀 멀리 할까? 네, 몸이 좀 근질근질 거렸어요. 와, 들어와. 캡처 타임 하고 사라져볼까? 포즈 뭐 할래? 응? 포즈 뭐 할까? 1주년이니까 일할래? 재준이 형, 아 근데 진짜 모든 멤버들이 쌩얼도 다 이뻐요 진짜. 진짜로. 그러면은 내가 사라져볼게 소다들. 그럼 맛있게 먹고 또 보자. 조금만 기다려줘. 금방 돌아올게요. 안녕. 안녕.